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선남자야, 누가 가장 높고 착한 이인가? 먼저 부처님과 법을 믿어야 하며,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절에 가야 하며, 절에 가서는 예배해야 하며, 예배하되 법을 들어야 하며, 법을 들을 때는 지성으로 듣고 뜻을 생각하여야 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하며, 자기만의 해탈을 구하지 말고 대승에 회향하여 일체 중생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하여야 하느니라. 이런 이가 가장 높고 착한 이니라.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 그냥 공부를 했으면 이제는 절에 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예부를 모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법을 들으려면 법회에 참석을 해야 되죠. 이제 어떤 절에서는 그냥 기도만 하는 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절에서는 일요일이면 항상 법문을 하잖아요. 법회에 오셔서 법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들은다면은 그걸 배운 대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해서 스스로 뭔가 얻은 바가 있다면 그걸 혼자만 갖지 말고 회향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법회의 의미와 유래. 법회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옛날에 공양청을 받으신 적이 꽤 있어요. 공양청을 대중들과 함께 받으면 그 공양 장소에 가서 공양을 하셔요. 공양을 하시고 나서는 꼭 모아놓고 법문을 펼치셨어요. 근데 그게 법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대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법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도 하셨습니다. 정기적인 것은 이따가 제일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문이, 법회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체험하는 믿음과 수행의 자리이고 삶의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정기법회, 우리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재 우리 생활 리듬에 맞춰서 유료법회를 하는 거예요. 유료법회를 어떻게 보면 그게 뭐 합당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적합하게 진행하는 것이죠. 매달 같은 날이나 같은 요일에 하는 법회를 정기법회라고 하고요. 보통 일요법회, 초하루법회, 보름법회, 또는 지장제일법회, 관음제일법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포살을 했어요. 포살. 포살은 뭐냐면은 계를 읽는 거예요. 모여서 계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정사에서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날 포살법회를 하죠. 그게 바로 포살이에요. 포살. 여기 계를 읽는다는 뜻입니다. 포살, 여기는 포살이라기보다는 자자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보름마다 한 번씩 자신의 허물을 대중에게 고백하는 의식은 자자예요. 보통 포살하고 자자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정기법회의 유래다. 보름에 보통 보름날 했고 그게 바로 정기법회로 연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법문을 듣는 공덕은 바로 뭐 큰 복덕이 있다고 해요. 왜 법문을 듣는 게 큰 복덕이 있냐면은 우리 공양 중에서 법공양이 으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양을 할 수 있게 법사로 하여금 공양을 할 수 있게 해준 분이 누구예요? 들어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준 사람이 큰 공덕이 있다면 받는 사람도 큰 공덕이 있는 거예요. 왜? 법을 받게 되면 그 받은 법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잖아요. 전해줄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듣는 공덕은 대단히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요법회 식순을 한번 볼까요? 이건 금강정사의 법회 식순입니다. 삼기하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예불문을 모십니다. 예불 모시고 반야심경하고요. 경전 보배경을 독송하는데 아마 내일이면은 이제 하안거 결제가 들어가잖아요. 하안거 결제하면서 형식이 약간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보현행자의 서원을 한 품씩 읽게 될 겁니다. 한 장씩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전 합송을 하고 청법과를 하고 청법가라는 것은 법사 스님께 법을 청하는 노래죠. 노래. 청법가 다 아시에요?
이 노래도 한 번씩 불러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입정하고 법문하기 전에 입정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비우고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법문에만 집중하자 하는 의미에서 법문 전에 입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법문 끝나면은 발언문을 낭독하게 되는데요. 발언문 낭독하겠습니다 하고는 부처님께 기원합니다가 딱 앞에 노래가 나와요. 노래를 부르고 나서 노래가 끝나자마자 발언문을 하는 거예요. 발언문이 끝나자마자 바라밀정근하고 헌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법 오서, 전법을 사명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전법을 다짐하는 서원을 세우고요. 그리고 보현행원, 사홍소원 순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정근할 때, 이 정근할 때 이제 불전에 보시하는 거고요. 매주 한 번씩 이러고 배는 참여하는 게 우리 불자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 토요일마다 이 교육을 받으시느라 일요 법회까지는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끝나면 또 다음 달에부터 또 천수경 강의를 들으시면 좀 쉽지는 않겠지만 뭐 일주일에 두 번을 나오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절에 가자는 거예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삼기 한번 응복에 맞춰서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따라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리가 부처님께 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이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마지막에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란 좀 높여서 하잖아요.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다 음감이 좋으셔서 어렵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홍소원도 약간 어렵지 않나요? 사홍소원은 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엔 삼기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홍소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홍소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우리도 부처님과를 한번 가치를 여기 가사가 보이시는가요? 가사를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가 빛이라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문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이제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진화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아까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를 보면 여기에 8종도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각, 정사유고, 바른 말, 정어고, 바른 행동, 바로 정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8종도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공부했던 기본 교리를 다시 복습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부르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발언문을 봉독하기 전에, 발언문을 봉독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기원의 의미가 담겨 있죠?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 노래는 좀 더 쉽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자비하신 부처님, 지극한 정성으로 귀하옵고 부처님 높으신 덕 지키기 위하여서 온갖 고난 기어이 이기오리다. 부처님 저희들의 뜨거운 앞장을 바치옵니다. 나무서가 모니불, 나무서가 모니불. 네. 여기에 그림은 빠뜨나라고요. 인도의 빠뜨나. 빠뜨나는 현재 비하르주의 주도입니다. 비하르주의 주도에 있는 박물관에 모셔진 부처님 진신사리예요. 진신사리. 여기에 들어가려면 특별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박물관 들어가는 입장료는, 박물관 입장료는 싼데, 이 진신사리를 보기 위해서는 한 200루피인가 뭐를 얼마를 더 내야 돼요. 이게,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진신사리고, 여기는 함이고요.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가면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현재 세 군데에서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델리 국립박물관에 있고요. 델리에 있고, 빠뜨나에 있고, 또 하나는 꼴까타. 꼴까타라고 어딘지 아세요? 캘커타는 들어보셨죠? 캘커타에 있는 인디언 뮤지엄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법회 참석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찰에서 신도를 만나면 합장 반배합니다. 법회는 불교에서 가장 거룩한 만남의 장이며 진리의 모임입니다. 법회 때도 역시 부처님에게 예를 올립니다. 법회를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펼쳐지고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법회에 참석했을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설법 내용을 잘 안다고 가볍게 여기거나 너무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다스리고 밝은 지혜를 갈구하는 수행의 장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법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사찰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법회와 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몰랐던 것도 게임이나 퀴즈를 통해 알게 되고, 이후 법회 때 재미난 활동도 많이 하니까 좋아요. 제가요, 다른 사람 앞에서 쑥스러워하고 많이 부끄러워해서 엄마가 절에 다니면서 쑥스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라고 하셔서 왔어요. 법회의 종류 살펴보겠습니다. 정기법회로는 일회법회, 초하루법회, 보름법회 등이 있고요. 또는 뭐 지장제일법회, 관음제일법회, 약사제일법회 이런 것들이 다 정기법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법회는 부처님 모신 날을 비롯해서 부처님 모신 날,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 모신 날 성로제일
출가제일, 열반제일 이런 것들이 특별제일, 특별법회에 해당하고요. 또는 뭐 이런 것도 특별법회라고 할 수 있어요. 실석법회, 입춘법회, 예? 동지법회 예? 또 특별법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법회라는 것, 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포사를 이렇게 한자 말로 번역한 건데요. 제는 깨끗이 한다, 가지런할 제자인데 가지런할 제자인데 깨끗이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욕 재개할 때 이 제자를 씁니다. 목욕 재개. 그리고 뭔가 기도를 할 때는 목욕 재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깨끗이 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를 우리 불교에서는 그래서 천도제, 천도제 축제할 때, 축제할 때는 이 제자를 쓰잖아요. 축제할 때 기억나시죠? 축제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제사할 때 제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쓰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천도제 할 때 이 천도제를 가끔 이렇게 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우리 불교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로 가면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몸을 가지런히 하고 주상님들께 공양을 올린다 라는 의미로 가게 되면 기도의 의미, 공양의 의미, 그리고 내 몸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자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저 제가 아니라 아예 이가 되겠죠? 아예 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의 제일이 있어요. 여섯 번의 제일은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이건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 제세 시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의 제일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계를 지키고 법문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훌륭한 제가 불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어떤 계를 지켰냐면은 팔제계를 지켰대요. 팔제, 여기 제의가 있잖아요. 여덟 가지 몸을 깨끗이 하고 지켜야 할 계율. 그래서 팔제계예요. 팔제계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살생하지 않는 것,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음. 사음이 뭔지 아시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 피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이나 헛된 말이나 이간질하는 말이나 험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여섯 번째로는 높고 넓고 화려한 평상에 앉지 않는 것. 향유를 바르거나 머리를 꾸미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 물론 노래하는 것을 찬불가를 부르는 것까지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때가 아니면 음식을 먹지 않은 것. 제때에만 먹는 것. 여기 그 당시에는 오후불식을 이야기한 건데 지금은 이제 오후불식까지 뭐 하진 않더라도 뭐 시시때때로 먹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덟 가지를 지켰대요. 여덟 가지를 지키면서 절에 갔던 거예요. 그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1법회인데 오늘날에 우리는 뭐 이것하고 좀 다른 형식으로 가요. 우리는 제1법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제일이라고 해서 열 가지가 있어요. 열 가지 중에 지금 우리는 안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광제일, 정광제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초하루 기도라고 하죠. 매월 초하루 기도를 하고 8일날은 약사제일, 약사제일을 하는 사찰들이 있어요. 우리 금강경사는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저 팔공산의 갓바위 같은 경우는 약사제일을 더 크게 쳐요. 다른 것보다도 약사제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14일은 제가 하는 데를 못 봤어요. 15일 미타제일은 많이 합니다. 미타제일은 아미타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는 날이다 해서 보름날이면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 보름법회는 미타제일에 하는 거예요. 18일날 지장제일법회는 우리 금강경사도 하고 있고요. 23일 대세지제일은 못 봤어요. 그리고 24일 관음제일은 하는 사사들 꽤 있죠. 금강경사도 옛날에는 하지 않았던가요? 네,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28일 노사나 제의를 하는데도 못 봤고요. 29일 야광 제의. 야광 제의는 야광 보살님은 약사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의 전신이죠. 네, 이것도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는 것을 못 봤어요. 30일 석가제, 이것도 하는 건 못 봤어요.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1일 날은 초하루 법회를 하고 있고요. 8일 날은 약사제일 법회, 15일 날 미타제일 법회, 보름 법회 하고 있고요. 18일 날 지장제일 법회, 24일 관음제일 법회, 이 정도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들에서 하는 제일 법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일이란 것은 무슨 제일이라고 그랬죠? 가지런할 제자, 목욕을 깨끗이 하고 기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과 관련된 5대 신앙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초하루 날 신중신앙을, 신중신앙이죠. 초하루 정광제일 날 신중기도를 올리잖아요. 화엄성종을 부르면서 신중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초심자들에게는 이게 너무 많아서 더 헷갈리시죠?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느님, 예수님만 부르면 돼서 단순해서 좋은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의사가 한 명 있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명이 있는 종합병원을 선호하십니까? 우리 불교는 종합병원 같은 곳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중병, 어려운 병일수록 종합병원에 가면 더 치료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단순한 병은 뭐 오히려 동네 병원 의사 한 분이 계신 데가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복합적으로 병이 걸렸다, 여러 가지 병이 걸렸다, 그런 경우 종합병원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매월 8일 날은 약사열에 약사제일 기도를 올리고요. 매월 보름날은 아미타 기도를 합니다. 보름법회를 하고요. 그리고 매월 음력 18일 날은 지장제일 기도를 올리고 24일은 관음제일 기도를 올립니다. 불교의 5대 명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처님 오신 날 출가제일, 성도제일, 열반제일, 우람문절. 부처님 생이 들어온다면 태어나시고 출가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열반하시고, 이 네 번의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우람문절이 우리 불교 명제에 들어가 있어요. 우람문절은 어떤 날이냐? 이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모신 날에는 봉축 법회식을 하고 관부르식, 관부르식은 뭐죠?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비롯되냐면은 아기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하늘에서 두 개의 물줄기가 내려왔대요. 하나는 따뜻한 물줄기, 하나는 시원한 물줄기. 인도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따뜻한 것만은 안 돼요. 시원한 것이 같이 와야 돼. 그래서 목욕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기념을 해서,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아기 부처님을 목욕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드리면서 우리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이죠.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나를 목욕시키는 것, 내 마음을 깨끗이 맑히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지런할 제자가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런 의식이 이 안에 관부르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등양렬도 하고요. 부처님 오신 날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제일날은 그 전날 철야 영맹정진을 해요. 전날 응가사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니까 우리도 부처님처럼 이렇게 영맹정진해서 그날만이라도,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그날만이라도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자세로 한번 정진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제일 전야에 철야 용맹정진하고 그 다음날 성도제일 법회까지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진 않죠. 법회까지는 안 가고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새벽까지 정진을 합니다. 출가제일은 출가하신 날 2월 8일, 음력 2월 8일이고요. 열반제일은 음력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인데 출가 열반제일, 그렇게 보니까 2월 8일에서 2월 15일은 딱 7일이죠.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특별 정진을 합니다. 출가 열반제일 특별 정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람분절이 있어요. 우람분절은 음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7월 15일 날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7월 15일 절에 안 가더라도 집에서도 뭔가 음식을 장만해서 조상님들께 공양을 올렸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7월 보름날은 생각 안 나세요? 8월 보름날 추석 때만 했습니까? 추석 때는 차례를 올리잖아요. 차례를 지내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7월 백중날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절에서는 지금 7월 백중날, 지금은 이제 집, 댁에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절에 와서 바로 조상님들께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백중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설 우람분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것인데요. 목련존자, 목련존자가 누군지 아시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사리불존자 다음으로 아주 도가 높은 분이라고 할까요? 신통제일이라고 하죠. 신통력에 의해 신통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만큼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이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상당히 방탕하신 분이었어요. 방탕하신 분이어가지고 그 집안에 재산이 꽤 많았는데 목련존자가 출가 전에 외국을 나가서 장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어머니는 집안에서 흥청망청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이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련존자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방탕하게 사셨는데 과연 어느 곳에 잘 계시기나 하나 하는 마음으로 목련존자는 신통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통력으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어머니가 아귀세상에 계신 거예요. 아귀세상. 아귀세상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아귀세상은 아귀는 흔히 배는 남산만한데 배는 엄청나게 크대요. 근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보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은 아귀는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걸 먹는 순간 목구멍에 걸려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런 아귀도 있고 어떤 아귀는 음식물을 손에 잡는 순간 먹으려고 손에 잡거나 되게 가까이 하게 되면 음식물이 불이 돼버린대. 불이 타버린대.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전 생애에서는 엄청나게 흥청망청하고 막 먹는 것에 집착하고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들이 아귀 세상에 간대요. 그렇게 함부로 먹고 그랬던 과보를 받아서 이번에는 엄청난 배고픔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어머니가 그렇게 계시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정성껏 공양을 올렸대요. 올렸더니 어머니가 그걸 보고 손으로 잡자마자 그게 그냥 불이 돼버렸대. 주는 족족 다 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먹지 못해. 오히려 안 드린 것만 못해. 그래서 그거 봐가지고 더 배고프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저희 어머니가 아귀 세상에 가가지고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어머니 부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어머니를 구제할 수 없다. 오직 대중 스님들의 공덕을 통해서만이 너희 어머니가 구제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중날 7월 15일 이번 하안거 해제하는 날, 하안거가 아니라 우안거라고 해죠. 그냥 왔사라고 합니다. 굳이 번역을 한다면 우안거에 가까울 거예요. 안거 해제하는 날, 그날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모든 스님들에게 공양을 해라. 너희 어머니 이름으로 공양을 올려라. 그것만이 너희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련전자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모든 대중스님들에게 7월 15일을 기해서 음력 7월 15일을 기해서 대중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일행으로 아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아귀들이 모두 구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훈, 그 일화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그날을 기해 조상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여기서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꼭 조상님들만 드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덕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공덕을 베풀므로써 우리 조상님들께서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하루만이 아니라 49일 동안 기도하는 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49일 전에 입제를 해가지고 입제 이후에 7번의 제를 올리는 거예요. 7번의 제를 올려서 우리 조상님들, 내가 이름을 아는 조상님들 뿐만 아니라 나와 인연이 있을 모든 조상 영가들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리는 게 바로 백중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효심이 깊잖아요. 그래서 이 백중기도가 우리 현대에는 가장 중요한 기도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아예 그걸 다섯 번째 명절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5대 명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와 관련되지 않았는데 그 5대 명절 속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백중기도는 우리 1년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뉴욕 불광선언입니다. 뭐 뉴욕에서도 미국에서도 우리 여기 똑같이 하더라고요. 똑같이 지금 백중기도 해양날이에요. 해양날 이렇게 쭉 줄 서서 조상님들께 절을 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의 세시풍속과 관련된 법회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법회, 통할법회, 새할법회라고 하죠. 그래서 새해 첫날 1월 1일 날도 하고, 요즘에는 1월 1일 날도 하고, 설날에도 새할법회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금강정사 같은 경우는 1월 1일 날만 새할법회를 해요. 새로운 해에 부처님께 아뢰다 해서 새할이라고 하고, 통할이라고 돼요. 함께 아뢰다 해서 통할이라고 합니다. 함께 아른다 해서 통할이라고도 하고, 보통 통할이시, 다른 절에서는 통할이시라고 많이 쓰는데, 우리 금강경사에서는 새할 법회라고 합니다. 새할 법회. 같은 말입니다. 새할 법회를 하고, 그로부터 초사흘, 그러니까 정월 사흔날부터 한 일주일간을 정초기도를 하게 되죠. 정초기도 역시, 백중 40길 기도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1년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초기도를 통해서 1년 동안 앞으로 내가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입춘법회 2월 4일, 정초도 시작의 의미지만 입춘도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입춘, 봄을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2월 음력 입춘을 일종의 새해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입춘날은 보면은 입춘대길이라고도 쓰고, 거천재 백복내, 천가지 재앙은 물러가고 백가지 복이 오기를,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쁜 기운들, 과거는 가고 미래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날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입춘날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금강정사에도 입춘날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삼재소멸 기도를 뭐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칠석법회, 7월 칠석날도 기도를 많이 올려요. 7월 칠석은 우리는 북두칠성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부처님이나 인도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이 북두칠성을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을 일종의 부처님으로 만들었어.
칠성 부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칠성날 기도를 올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칠성날은 누구와 누구가 만나는 날이죠?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은하수라는 큰 강물이 있는데, 하늘에 가보셨어요? 하늘에 강이 있대요. 은하수라고 한대요. 그 은하수 이쪽 저쪽에 견우와 증녀가 살고 있어요. 1년 동안 못 만나요. 그날만 만날 수 있어요. 그날도 까마까치의 도움이 있어야 돼.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놔준대요. 그날 하루만 다리를 놔줘요. 아무 대가 없이 놔주는지 아니면 뭔가 뭐 대가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까마까치가 다리를 놔주면 그 다리 가운데서 두 사람이 만나는 날이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날은 기쁨에 눈물을 흘린대. 그래서 7월 칠성 날 비가 오는 날이 많아요. 비가 오는 날이 많죠? 7월 칠성 날. 비 안 오는 날은 왜 안 오지? 그때는 별로 눈물을 안 흘리는가 봐요. 무슨 우리도 아주 기쁠 때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그날은 안 흘리는가 봐요. 가끔 안 올 때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사랑이 맺어지는 날이니까, 기다렸던 사람이 만나는 날이니까, 우리가 헤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만남의 기도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그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 이산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북한에 살고 나는 남한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날 7월 칠성을 기해서 우리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만나고 싶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사랑의 기도를 한다. 만남의 기도를 하는 날 칠석법회입니다. 칠석법회도 우리 불교에서는 꽤 중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금강경사는 이런 기복을 좀 강조하지 않다고 하니까 덜한 편인데, 어떤 분들은 북두칠성이 굉장히 영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칠석기도를 크게 하는 절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동짓날도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짓날은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밤이 가장 긴 날이면서 동지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밤이 아니라 낮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해. 그거 알고 계세요? 낮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짓날을 기해서 밤의 시간이 최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밤은 줄어들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장 어두운 날, 밤이 가장 긴 날, 그때 악귀를 물리친다고 해서 팥죽을 써서 삿된 기운을 물리칩니다. 우리 절에서는 그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또는 복주관이나 그런데 팥죽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아주 동짓날이 우리 불교계에서는 특별한 날이기도 해요. 동지법회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 여기에서 요즘에 칠석법회는 상대적으로 우리 금강경사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모이는데, 왜 그러냐면 칠석에서 일주일만 지나면 백중이잖아요. 백중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칠석은 덜 오는 것 같아. 그런데 입춘하고 동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날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불교가 민족문화를 계승하여 오늘날에 맞게 재창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교하고 딱 뭐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칠석이나 입춘이나 동지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입춘에 대해서 잊어가고 있잖아요. 동지에 대해서도 점점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면서 점점 동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나마 절에서 그때 크게 법회를 해줌으로써 동지의 의미도 생각하고 입춘의 의미도 생각하고 또 칠석의 의미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풍양속을 우리 사찰에서 불교에서 지켜주는 면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상기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도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요. 일상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다시 코로나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있어서 사찰에 오는 게 뭐 그렇게까지 부담되진 않죠.
사찰에 오셔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또 사찰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상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요?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 생활불교TV에 들어가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사찰과 가정에서 예불을 모셔보자. 지극한 마음으로 헌공 불공을 드리고 건강한 삶과 행복을 기원하는 습관을 갖자.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자는 거예요. 제가 일상에서 기도하는 법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은 가만히 보면은 틈만 나면 기도를 하더라고요. 틈만 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에서 그런 걸 봤어요. 어린아이들이 버스에 탔어요. 버스에 타서 바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아, 오늘 그 친구들이 체스데이를 가는 날이었어요. 오늘 체스데이에 가서 제가 너무 긴장하지 않고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렇게 짧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꼭 뭐 거창하게 이 격식을 너무 갖추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격식을 갖추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더라도 짧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 짧게 기도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생활화하고 우리 신행을 불교 신행을 생활화하자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짧게 기도하는 법을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면은 안 하게 되잖아요. 격식을 갖출 수 없으니까 못해.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짧게 기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험을 볼 때 뭐 어디 경기에 나갈 때 그럴 때 그렇게 짧게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보자는 거죠. 실제로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훨씬 마음이 안정되면서 내 실력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습관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매주 일요법회 참여해보자. 보니까 일요법회 참여를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일요법회 참여를 해보십시오. 그럼 불자로서 상당히 재미도 느껴요. 저는 이제 일요법회를 참여하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어떤 많은 재미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배우는 바도 많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혜를 밝히고 삶의 활력을 얻으며 가족과 함께 법회에 참석하여 도반들과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우리가 공동체 생활도 배우게 되고 공동체 의식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를 통해 세시 풍속의 창조적 개성도 해보자. 그래서 아까 아까 입춘법회, 동지법회, 칠석법회 이런 걸 참여하면서 칠석의 의미는 그런 것이 있다더라. 동지는 또 그런 의미가 있다더라. 동지의 세시 풍속은 이런 것이 있다더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자손들과 우리 민족의 세시 풍속에 참여해서 그 가치를 알리고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데도 도움을 주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매일 부처님께 예경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매주 일요법회에 동참함으로써 생활불교를 구현합시다. 세시풍속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하여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창조해 나갑시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도 시간을 약간 오버했네요. 좀 힘드셨어요? 네, 근데 마셨습니다. 그럼.